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교실의 양상훈입니다. 네, 진행의 하호정입니다. 네, 전주에서 이창호 구단의 기념관이 세워진다고 하죠. 네, 이세돌 구단은 이미 몇 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깨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참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창호 구단은 중국과 일본에도 바둑 팬들이 많아서요. 네, 맞습니다. 관광산업과도 또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이래저래 이창호 구단은 우리나라의 보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둑과 네. 인생에 관한 좋은 말씀입니다. 네. 다 아시는 얘기 같습니다만 득인 차인하고 득께 차게 하라. 불인 불개면 소사성대일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참고 또 참을 것이며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참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 크게 되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지일자 중묘지문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백인당중 육태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바둑을 인으기도라고 하죠. 참고 또 참다 보면 일기일회 분명 기회는 옵니다. 인생살이도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바둑에서는 항상 유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리한 순간이 있더라도 기회가 네.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네. 열심히 두면 되겠죠. 네,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담입니다. 네, 오늘의 수담 시간에는 아마 유전자끼리의 네, 대결인데요. 네, 오늘은 호수의 가족입니다. 네, 김종국 아마 6단 대 이철민 아마 6단의 대국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당히 수준 높은 바둑이죠? 네. 네. 화점을 차지하고 여기까지는 뭐 많이 나오는 바둑입니다. 네, 날짜를 걸쳐서 받아주고 여기까지 갔어요. 네. 이건 뭐 많이 나오는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걸쳐갔죠? 네, 그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점이죠. 협공을 한다든가 받는다든가 그건 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받아주면 가장 알기 쉽겠습니다. 네. 나를 따라 달려가서 그 다음 점이 참 아주 놀라운 점인데 저도 처음 보는 점인데 보통은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네. 거의 이 모양이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아주 묘한 곳으로 이렇게요. 아, 이쪽도 아니고 이쪽이요? 네. 네. 이런 점을 하나 좀 배워줄 만한 수인데 상당히 재밌는 수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백은 이곳을 두었는데요. 그렇죠. 이쪽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네, 될까요? 이렇게 뛰어나가면 아, 네. 이 폭이 너무 깊어지고 여기가 돼 있다면 좀 좁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멀기 때문에 상당히 꽁충꽁충 뛰면 이 집이 커져서 이제 하나 뛰어드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두는 것이 더 재밌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너무 난해해서 아,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알기 쉽게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에 악수 없다. 뛰는 건 뭐 무조건 좋은 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 백이 마늘모로 붙였죠. 네, 붙여가서 뛰는 수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씌워져 있다면 지금 이렇게 눌러가는 게 좋은 아, 수죠. 그냥 뭐 이렇게 두면 네, 치면 치받아서 눈을 네. 잡아두면 무난합니다. 네. 이쪽이 워낙 간격이 좋아서. 그러나 지금은 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는 안 되겠죠. 넘겨주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하나 느는 건 이해한 수입니다. 대개 아마분들이 이렇게 젖혀서 이런 부위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중국자분들. 네, 이러면 손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갈 수는 있을 것 이게 같아요. 이게 제일 나쁜 수입니다. 네. 이런 수는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속수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반드시 늘어둬서 후위를 노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수는 절대 두는 건 두는 쪽쪽 악수가 됩니다. 그리고 붙여두고 뛰는 게 좋죠. 그 의미는 이제 여기 끼우자는 노림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끼우는 노림은 안 갖는 게 거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 끼워가지고 득이 또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 뛰어나갈 수 없죠. 네. 자, 그러니까 백도 뛰어나가고 흙도 하나 또 안 뛸 수 없습니다. 네. 안 뛰면 나흘째 정도만 당한다 해도 상당히 답답하니까 이런 걸 이제 껑충껑충 뛰기라고 하는데 뛰어야 돼요. 보통은 이제 백도 받고 싶은데 이쪽을 네. 받으면 여기가 아프죠. 아프다는 뜻은 뭐 선수의 의미도 있겠네요. 네, 선수죠. 안 두면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네. 맞보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두면 여기를 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쳐가면 여기 뒷문이 닫혀 있어서 상당히 그 모양이 이상형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백도 이곳을 두었죠. 예, 이 석점이 당장은 안 죽으니까 이런 자리가 이제 급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흙이 네. 이렇게 나를 자를 두었죠. 그런 자리가 재밌는 자리, 꼭 공부할 자리인데요. 네. 이렇게 두는 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럴 때 나와 끊기니까 네. 이렇게 나를 자로 두는 수가 꼭 배워둘 만한 핵마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백도 깝깝한데요. 정수는 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그냥 안에서 네. 사는 것이요. 여기를 두면 유사시 네. 여기를 끼워 그렇죠. 이으면 끊는 수가 있고 이런 수는 좀 악수가 되거든요. 이어주면 귀가 지켜져서.
이런 수는 이제 여기를 노리는 맛도 되고 이 석정도 보강하는 좋은 수인데요.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건 뭔가 이점에 와 있기 때문에 세례를 쌓아봐야 별로 득이 없죠. 하나 밀고 띄웠습니다만 하나 늘어서 이어주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흙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지키니까 이제 안 받으면 이 협공을 당하면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장군 멍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리 오면은 이리 가는 건 필연적이고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두는 건 또 이 한수죠. 네. 그리고 지금 자, 그리고는 흙이 이곳을 갔죠. 네.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아주 네. 기가 막힌 자리인데요. 안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흙 말도 조금 위험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안정을 취했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 때에 따라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와 끊는 맛도 있으니까 짚고 하나 네. 미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느는 건 필연이죠. 여기까지 행막법입니다. 자, 그다음 백의 한수가 네, 네 띄는데 그 점이 좀 늘어졌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모의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를 들어가서요. 그러면 받아보세요. 뭐, 나를자 정도를 나를자로 받게 된다면 이제 붙여서 네, 늘어두고 늘어두면 이렇게 나를자로 둬가지고 이거는 뭐 둘 수가 있죠. 네. 뭐 이렇게 하나 뛴다면 이건 무조건 아래를 붙여서 젖히면 늘어서 살아있고 쉽게 살아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네, 그래서 둔다 해도 제가 볼 땐 바로 막지를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어 간다든가 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금 침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네. 생각합니다. 여기를 안 뒀기 때문에 지키게 되죠. 거기를 뛰어나가니까 여기가 워낙 큰 자리였죠. 이 여러 가지의 대들보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서는 흙이 약간 우세가 시작됩니다. 네. 자, 그 자리도 좀 이상했다는 결론이었고 뛰어들어가서 강력하게 전투를 벌일 자리였다는 얘기죠. 이 모양은 뛰어나와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둬서 안성맞춤이네요. 이 두 자리는 정말 여기 실속 차리고 여기 실속 차릴 때 아주 뛰어든 것 비교해서는 흙을 다 집만 지어줬다는 결론이죠. 네. 약간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흙이 상당히 재밌는 바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어깨를 짚으니까 날이 따라 삭감하도 붙이는 게 기가 막힌 수예요. 여기 이제 뒀으면 이렇게 이어도 막는다고 해도 흙이 이렇게 이걸 하나 맞아버리면 이쪽을 아니 여기 막았어요. 네, 그렇죠. 이걸 맞아버리면 이건 견딜 수가 없죠. 네. 날일자 또 날일자. 네. 견딜 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으니까 이쪽을 두었나요? 이걸 보통 바둑용으로 갈치짝만 이렇게 꽉꽉 있는 게 힘이 좋은데 이런 게 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쭉 네, 빠지기만 하니까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이 모양 나쁘고 이걸 하면은 젖히고 놓고 넘어가 버리고 네. 모양이 너무 사납습니다. 할 수 없이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늘고 말았어요. 이때는 흙도 두텁게 이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안 받고 여기 나와서 막고 끊어도 몰아버리거나 늘어도 다 줘버렸어요. 한 집이 몇 집 안 되니까 다 네. 두텁게 돼 있고 지금 여기가 급선무였어요. 이렇게 해서 큰 자리가 갖다 붙이면 늘어두고요. 한 칸 뛰면 이렇게 해서 여기만 자리 잡으면 이 모양이 크고 여기가 크고 있어서 귀도 비어있고 흙이 우세인 건 당연한 건데요. 자, 여기서 있는 소리 좀 발이 느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백의 반격이 네, 시작되는데요. 백이 재밌는 자리로 왔어요. 그러나 이것도 미리 하나 교환을 해둘 자리인데 아낌없이 네. 이게 안 하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길 역으로 찔러.